부사님, 우리 여행 가요. 여름인데. 종리 부사님? 이게 불신이 쌓인 거죠? 아, 이제 뭐 실내 흐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저희 정현진 PD가 원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 아주 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네. 눈도 안 열어주네 이제. 어머. 정말 많이 삐졌나 봐요. 네. 왜요? 왜요? 여름인데 여행 한번 가셔야죠. 아 이게 웃음밖에 안 나. 이번 여행이에요? 아니 지난번에는 나한테 힐링 시켜준 데 해놓고 벌려먹이고 엠티간 데 해놓고 물에 빠뜨리고 이번 또 여행? 또 누구 또 골상 먹이려고 그래요 대체? 아, 이번에 안 수고해요. 나 올립니다. 여행. 여행?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정종호 리포터가 마음 드는 여행. 무슨 여행인데요? 아 그건 말하면 안 되지 당연히. 거래를 안 해요 지금. 오케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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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내 맘대로 여행. 자, 출발! 일단 차에서 내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담당 PD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PD 안 내리고 가면 못 내려가요. 아, PD 없이? 우! 바다다! 와! 여름이야! 우! 야, 구강 하나요, 우리 정민. 야, 김영. 아니, 반바지 입고 갔어요, 저 반바지를. 드디어 이 바다를 1터에서 이야, 너무 좋아. 이래야 돼. 오늘은 제가 만드는 여행이긴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리포터라면 생생한 현장을 놓칠 수야 없죠. 아,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이게 지금 다 쓰레기예요? 자. 바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쓰레기만 찾아서 사진을 찍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뭘 찍는 거야 대체? 안녕하세요. 이분이 주인공이야.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전 뭐 여행차 잠깐 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 좀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를 찍고 있어요. 아니 참 이 삼촌도 아니 김영 바다에 왔으면 이 이쁜 바다 찍고 하늘 찍고 구름 찍고 하셔야지 무슨 또 쓰레기를 찍어요. 쓰레기 왜 찍으시는 거예요 쓰레기? 아 제가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여행이에요? 궁금하세요? 네. 아 그러면 한번 같이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낯선 이와의 동행 이런 것이 또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환경 해설 투어 가이드면서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이고 생태여행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환경교육사 예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좀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네요. 이날은 또 다른 여행지 답사를 위해 김녕 바다를 찾아오셨다고 하네요. 김녕은 제주의 아름다움, 제주의 자연적인 특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녕에서 환경해설을 저희가 처음 출발을 했고요. 그 아름다움 그 주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오염된 부분들도 많거든요. 쓰레기 문제도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와, 와 진짜 하, 속상하다 진짜. 와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분해된 걸 해양 생물들이 먹고 그 해양 생물들을 또 인간이 섭취하면서 사람들이 몸 속에 이런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이 되고 있죠. 그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요만큼 될까요? 아니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매주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거라고. 신용카드 한 장? 네네. 요만큼을 그렇죠. 우리 몸에? 그게 쌓이고 있는 거죠. 이 우리가 버린 거를 그대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 진짜. 그동안 바다에 놀러 가면 물놀이를 한다거나 풍경을 즐기기만 급급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바다를 바라보니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이 음악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는 아티스트 예혁. 작곡부터 작사, 노래까지 싱어송라이터 예혁입니다. 지구의 목소리? 네,
지구의 목소리라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아직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우와. 아니 어떤 내용이에요? 지구가 되게 많은 상처들 때문에 아파한다는, 그래서 그런 아픔을 좀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와, 그럼 직접 이 곡도 쓰시고 가사도 입히시고. 그렇죠. 노래도 부르시고. 네,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 이제 동요 느낌으로 만든 거라서 어린이의 입으로 한번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정말 좀 뮤지션이잖아요. 새들이 사라져가는 숲에서 들리는 슬픈 목소리. 환경을 주제로 한 노래부터 사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고 합니다. 졸업해요, 졸업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주의 곶자왈도 노래하고 제주의 오름도 노래하고 제주의 바다도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제주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연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동요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야, 그럼 이것도 접목시키고 환경도 접목시키고 원도심도 넣게 되면은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주 섬 전체가 하나의 창작의 아이디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 공간 한 공간이 다 노래가 되고 한 공간 한 공간이 다 이야기가 되죠. 예혁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일정도 함께 따라가 보았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영면입니다. 아, 네네. 본격적인 예혁 씨의 본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여기가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건물인데. 7월 여행의 주제는 바로 다 같이 놀자 구제주 한 바퀴. 아티스트에서 환경 활동가 이제 또 원도심이에요. 또 야, 이 원도심은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환경 여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게 좁게 보면은 자연 환경만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을 둘러싼 모든 재반 상황을 다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환경을 더 낫게 바꿔 나가는 것도 인간의 활동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에 얽혀있는 여러 제주의 역사, 문화, 인문학, 일상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느껴보는 것도 환경 여행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투어에서부터 원도심 투어까지 투어를 할 때마다 찾아와주는 분도 있다는데요. 네, 원도심 투어에 관심도 있었어가지고 네,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 뭐 누가 했던 건지는 아무리 제주도 살고 있지만 잘은 몰라가지고 네, 곳곳에 뭐 관심을 조금씩 이제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지난번에도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저번에 저희 6월, 5월 6월에 김영 투어 할 때 네, 참여했었고요. 이번이 한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김영 투어 할 때도 저희가 해안도로는 많이 갔지만 뭐 밭담에서 밭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몰랐고 뭐 해변도 해변에 대한 성세기 해변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대충 듣기만 했었지 뭐 정확하게는 잘은 몰랐어가지고 투어하면서 많이 배우고 알게 된 것 같아요. 한지골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한이 크다라는 뜻이고 짓은 질이 변형된 건데 또 질은 길이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한길, 큰 길이라는 거예요. 즉 원래 여기가 제주에서는 매우 큰 길이었어요. 그 되게 현실을 고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골라 양라 부울라가 제주에서 이렇게 터를 잡고 살 때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이 근방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행 정보에 더해서 뭐 환경과 같은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투어가 끝난 이후에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고맙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응원하는 메시지 같은 걸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응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매번 익숙하게 다니던 원도심 골목에 해설을 들으며 걸으니 지금의 제주가 다른 모습으로 느껴졌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많았답니다. 저도 이거 가면 처음 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10년을 넘게 여기 왔다 갔는데 이 글자가 있는 것도 처음 보기도 너무 창피하네요, 진짜. 아닙니다. 이제 원도심 투어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목적인 거죠.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네, 그래서 이 산업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탄소들이 지금 기후위기를 불러왔잖아요. 그런 것들, 탄소가 배출되는 것들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초록길 버전 여행에서는 그런 탄소 발자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초록 발자국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록 발자국의 디디는 그런 양이 탄소 발자국을 언젠가는 이기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투어에 함께할 수 있는 길벗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예혁 씨와 함께하면 미처 몰랐던 제주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예혁 씨.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초록 발자국을 새길 예혁 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